퀴즈. 찍어 먹는 퐁듀. 이게 뭐지? 비누야? 이건 치즈야. 이건 에멘탈 치즈. 이건 그루에르 치즈. 에멘? 그루르? 구멍이 뿅뿅 뚫린 에멘탈 치즈는 스위스의 대표적 치즈고, 그루에르 치즈는 에멘탈보다 조금 더 짜고 맛과 향이 강한 치즈야. 퐁듀를 만들 때 필요한 치즈라고. 퐁듀? 그게 뭐야? 퐁듀는 프랑스어로 녹이다 라는 뜻의 퐁드르에서 유래한 이름이야. 와, 그럼 프랑스 요리구나. 아니야, 퐁듀는 스위스의 전통 요리야. 프랑스를 거쳐서 여러 나라로 퍼졌기 때문에 프랑스식 이름이 붙은 거야.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전이와 함께 퐁듀를 만들어보자. 지글보글 지글보글 신나는 쿠킹! 치즈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표시선까지 치즈를 갈아줘. 좋아! 이번엔 호밀빵을 잘라. 냄비에 얇게 썬 마늘을 넣어서 살짝 볶아. 화이트 와인을 표시선까지 넣어. 화이트 와인. 와인이 보글보글 끓으면 치즈를 넣고, 에멘탈 치즈, 그루에르 치즈. 눌어붙지 않도록 잘 저어가면서 녹여. 이제 마지막으로 후추를 넣어. 후추. 어떤 그릇에 담을까? 좋아. 이제 한입 크기로 잘라둔 재료를 그릇에 예쁘게 담아봐. 새우,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감자. 이제 치즈 그릇 아래에 초를 켜두고, 자, 어떤 걸 먼저 먹을까? 친구들, 뽀글이가 원하는 재료를 치즈에 찍어서 뽀글이에게 주는 거야. 자, 시작! 방울토마토. 맛있어! 새우. 맛있어. 감자. 방울토마토. 쫄깃해. 왜 불러. 친구들도 집에서 가족들이랑 만들어봐. 아유, 배불러.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